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진 덕분에 강도역에서 목숨을 구한 BTS 팬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79일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브라질 파라나주에 거주하는 21세 현지 여성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며칠 전 늦은 저녁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강도가 그녀를 덮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흉기든 이 강도는 그녀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을 살펴본 직후에 갑자기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강도는 휴대폰 뒤에 붙어있는 방탄소년단 진의 군복 입은 사진을 본 직후에 곧바로 달아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도는 휴대폰에 붙어있는 군인 진을 그녀의 남자친구로 생각하면서 보복을 들여와여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남미에서는 군인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한 도둑이나 강도를 반드시 찾아내어 무참히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강도가 그녀의 휴대폰에서 군복을 입은 진의 사진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서 그대로 달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자신의 휴대폰에 군복을 입은 방탄소년단 진의 사진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